오늘 종목은 세방입니다. 세방이고요. 종목명에서 볼수 있기 전에 이방 들어가는 회사, 뭐 쉽게 생각나는 게뭐 동방도 있지만, 제가 하필 제이 운송 관련된 종목 중에 세방을 좀 선택을 한 이유는, 지난번에 동방이나 뭐 KTCG 이런 종목들은 쿠팡 관련된 움직임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커졌던 종목이고, 대신에 세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도 물론 받긴 받았지만,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인천항 쪽에 좀 있고, 그다음에 경상도 쪽에도 있다고 하지만은, 이 물류가 직접적으로 실적, 아까 뭐 항만, 해운, 항공제 이런 것들이 지금, 항공이 아니고 항만, 해운, 뭐 조선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고 했던 것처럼, 이 물류 관련주들도 사실 실적 한 번에 빼놓을 수 없게끔 요즘 좋아지고 있는 업종입니다. 마찬가지로 회사 가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막 높지 않고요. 세방 같은 경우도 PBR이 0.39밖에 안 되고요.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저평가 종목이 뭔가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, 거기에 비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물류 관련돼서 또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세방이 다른 뭐 물류 회사보다 조금 더볼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은, 우리가 이제 세방전지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. 세방전지라는 회사를 아실 건데, 이 세방전지의 대주주,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2차전지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방이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가, 마찬가지로 이 세방전지가 급등이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, 물류 관련돼서 이슈도 받고, 저평가 이슈도 받고, 그 다음에 세방전지, 2차전지 이슈도 같이 받을 수 있고, 흐름도 이제 단기 정비열로 좀 전환되는 좀 흐름 강해지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로 좀 선정을 좀 했고요.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부터 시가 사이 정도 한 14,550원, 500원 정도 밑에서부터는 이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목표가는 이제 지난번에 매물이 많이 있었던 16,500원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, 손절가는 이제 이 장기 이평선 버텨주고 있는 13,000원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